차량 한 대가 뒷사람을 치듯 위험하게 후진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위협하더니 급기야 앞에 있던 남성을 그대로 칩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어가자 두 차례 더 들이받은 뒤 유유히 도망갑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낮 3시 50분쯤입니다. 50대 세입자 A씨가 월세를 미납해 방에서 쫓겨나자 집주인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겁니다. 월세를 안 내서 집회만 있었나 봐요. 기회라고 분쟁 때문에 그 사람을 부딪혔대요. 현장에는 차량이 수차례 들이받아서 이렇게 집이 박살났고 유리창도 모두 깨진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 가족 두 명이 척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범퍼가 깨지고 본네트가 찌그러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는데요. 피의자는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2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역주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에 인근 정비소에서 A씨를 4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A씨는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집주인과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는 놈이 화가 나갖고 차로 갖다 밀었다. 그렇게 달라 해도 뭐 그래 안 주더랍니다. 어제가 그 민사소송 집행한 날이었고 그 고민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막 들이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집주인 가족 4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세입자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월세가 빌려 강제집행을 당한 뒤 집주인 가족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용차로 이들 가족을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